지금 풀을 베다가 보니까 야생 딸기가 여기에 났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 딸기들이요 많아요. 아주 막 구석구석에 많이 올라왔어요. 딸기들이, 딸기 풀 사이에 이 난다는 거지. 야생 딸기들이. 먹어. 남들 거 없다. 근데 야생은 어떤 줄 아세요? 새콤달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길이가 났어요, 여기도. 그럼 저 밑에 길이, 그 800평 길이하고 여기도 좀 난 거랑 하면은 그 양이 꽤 나오겠는데요. 여기는 영화주가 이렇게 많이 나와갖고 오늘은 쭉쭉 요걸 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차밭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약초로 쓸 수 있는 거 약초 쓰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차에는 녹차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야죠. 여기 호황무차에 들어가는 약재예요. 이제 그만 다 했다. 코가 가야지.
5시까지만 풀 뱄어요. 하루에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만? 흔한 것이 약으로 쓰이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흔한 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쑥이 얼마나 흔해요. 대단히 좋은 약이거든. 흙도 그렇고 명아주도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이거 어디서 뜯어온 줄 아나? 어항오차에 들어갈 재료들. 예. 이거 한 10가지 될걸. 예. 응? 이게 우리 도반들한테 내가 있잖아. 예. 이거를 예. 보냈거든. 예. 먹어보라. 입들이 말이라. 예. 아주 까다롭거든. 예. 하나같이. 예. 그 좋은 차들만 먹어가지고. 예. 아, 맛 좋다카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부터 말이라. 예. 오늘 군데군데 외국에서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 내가 있잖아. 예. 택배비가 비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어쩌고. 그래도 손님, 외국에 수출해야지. 수출할까, 우리? 예, 주문이 외국에서도요.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그만큼 이 차의 효능이 탁월하다 하는 거 증명해주고 있죠. 맞나? 예. 그럼 우리 그러면 외국에도 우리가 수출할까? 예, 수출해야지. 그래? 예. 약방문 열었으니까 수출해야겠지. 예. 아침부터 내가 말이야, 응? 예. 이봐, 갈용하고 이제 예. 신소재 쉴 때 나는 이봐라. 이 녹산이 예. 뭐니 얼마나 많아요. 이걸 이제 차로 만들기 위해서 손이 지금 얼마나 가야 되는 줄 아나? 예. 응? 왜 수십 번에 손이 가야 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뭐 수출 효자 상품 아니겠습니까? 이거 효자 상품 만들까? 예. 지금 뭐 얼마 했다고 효자 상품에 쌌노? 그래서 주문이 계속 보자 베트남에서도요. 이렇게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요. 이거 외국에서 구하기 힘듭니다. 이 약성을 우리나라를 못 들어간다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자연 약성을 못 들어간다니까 이게 따라갈 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도반들이 맛있다면서 내보 또 보내라는 거야. 예. 돈 내라 캐다 내가. 예. 어이, 공짜가 어딨노 말이야. 어이? 아프면은 말이야. 어? 예. 몇십만 원, 몇천만 원씩 돈 주고서 말이야 치료 받는데 예. 미리 예방 효과가 있는데 왜 돈을 안 내? 공짜로 뭘 안 어? 맞아요. 좀 뭐라 해라. 예. 신 선생님. 아, 그래도 도반 선생님들도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이 허황어 차로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딱 끝내야지요. 통합이다 이 허황오차는 예. 완전히 예. 이 허황오차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허황오차는요 여기에 있는 최고의 약재가 되는 것들을 통합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햇살에 딱 씻어서 햇살에 말려가지고요. 그리고 뭐 갈륨 같은 걸 안 씻으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딱 떼면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거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씻으면 약성이 그러니까 씻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안 씻어요. 녹차 같은 거 이런 거네. 한 소꼬리 왔다. 이런 거. 오늘 요번에는 엉겅퀴도 넣을기라. 예. 요 엉겅퀴로 찐득한 거 묻었지. 이게 갈용에서 나온 거야. 직순에서. 그래가지고 싹구 많다. 이게 쑥도 있고 이제 엄청 좋은기라. 더 보내달라 카던데. 예. 응? 더 보내줘. 예. 오늘 뭐 보내줘야지. 한 달 후에 보내자. 아니면 한 보름 있다가. 우리 먹겠나 그자. 예. 보름 있다가 싹 다 끝. 똑 떨어지면 보내줘야지. 예. 떨어지기 전에 보내주면 귀한 줄 모른다니까. 사람이. 그렇지. 맞지. 우리 집에는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염되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최고급 차거든요. 좋네, 허황어 차는요. 맞죠. 예. 다 통합을 해버리면. 예. 근데 허황어 차에는 필 꼭 녹차를 넣는다 그러더라고. 그죠? 예. 필이 녹차가 예. 굉장한 작용이 있어요. 예. 이것도 항암 효과가 있잖아요. 아, 있죠. 있고 말고요. 이 녹차가요. 그 다이옥신을 해독하는 그 다이옥신이 있잖아요. 최강의 독극물인데 이 녹차가 있지 않습니까? 해독할 수 있는. 난 이번에는 계피도 넣을 생각이에요. 예. 아, 제피향도 좋으면서 제피도 예. 여러 가지 항암 효과 뛰어나거든. 예.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제피를 예. 이제 첨가시키려고. 예. 도시에서는 그 이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 여러 가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통합해서 이제 차로 만드는 거지. 예. 이게 이것도 굉장히 좋거든. 약성이. 예. 요번에 그것도 넣으려고 그러지. 그 차나무 밭 주변을 예. 싹 정리하면서 약초하고 분리하면서 예. 하려고.
찍어 넣으려고요. 이거는 마에도 넣을 거예요, 삼마. 잘 봐놓으세요, 삼마. 이런 것만 먹으면은, 딱, 그런 게 항암 효과가 있는데, 그 이상한 걸 먹으려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 맞아요. 이상한 구충제라든가. 그 항암 받는 것보다, 이거 먹는 게 더 효과적인데, 이걸 어떻게 알리냐는. 신선생, 내가 봐봐야. 예. 내가 이렇게 건강하잖아. 내가 무슨 뭐, 어? 고기를 먹어요. 어디 가가지고 막, 어? 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목소리도 아픈 데 없잖아요. 지금 허황후 차를 드시니까요. 매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맞아요. 뼈와 관절에도 좋지요. 허황후 차가. 맞죠. 예. 내가 이게 안 그랬으면 굉장히 뭐, 막 희고 막, 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거 되는데. 예. 그대로 딱 멈추잖아. 예. 더 이상 그런 거 없다니까. 자, 좀 더 해봐야 돼. 선생님은 그 택배 보내러 가요. 예. 그럼 나는 오늘 이 차밭 주변에 싹 그 갈용하고 그런 거. 예. 그쪽에 또 뭐 제초 작업도 하지. 이제 예초기 있잖아요. 예. 한번 들어가면 더 맛있지. 예. 이거는 그대로 약성이 그대로 다 있거든.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는 넣고, 예. 이리 딱딱한 거는 빼야지. 맞아. 그것만 빼면 돼. 우리가 저 허황후 차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줘야지 효력이 강해지니까. 예. 오늘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아침에. 예. 많이 해왔어. 예. 한번 딱 해오면 이거 뭐, 응? 목젖까지 들어가는 게 더 맛있지. 예. 통합된다는 것이 예. 우리가 대통합 하잖아. 예. 호황후차가 그런 효과가 있거든. 예. 여러 가지 약효가 있는 애들끼리 통합을 시켜가지고 더 강력하고 그리고 더 부작용이 없게. 예. 그 봄에 보면은 우리가 그 효소를 담글 때 그 백엽초라 그래갖고 온갖 풀들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효소를 담거든요. 딱 그 효과거든요. 예. 그럼 그게 완전히 엄청나거든. 힘이 좋거든요. 맛도 좋고. 녹차도 계속 잘라주면서 하면은 계속 부드러우면서 계속 녹차를 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잘라주면서 손을 봐야 돼. 씻고 올게요. 누구야? 없으면 씻으면 돼요. 지금 자를게요, 제가요. 자르려고요? 예. 내가 잡아줄게요. 대충. 그러면 짝짝짝짝. 너무 잘게 하면 안 돼요. 이파리 종류는. 요 정도 간격으로 잘라도 돼요. 최고의 명품 차를 우리는 만들고 있거든요. 맞죠? 예. 세계 최고의 약차를. 엉겅퀴를 해갖고 왔구나. 아예 그냥 호황후차에 그냥 쓸어 넣어버릴까? 예, 그랬죠. 호황후차를 더 강력하게 해갖고 통합을 해버려. 나중에는 엉겅퀴가 주문해도 아예 호황후차로 통합해버릴 수도 있거든. 예. 그러면 아예. 예, 엉겅퀴가 효력이 많이 들어가. 훨씬 이게 효력이 많으니까. 예. 엉겅퀴를 또 많이 넣으면 되죠. 예. 예. 맞죠. 여기 넉넉하게 들어갔다고. 엉겅퀴가. 웬만하면은 그 외국에서 주문해도 좀 우리가 그거 하고 손해 보고 그 사람들 거를 좀 넉넉하게 팔고 해서 뭐 다 통합 아니요. 글로벌 시대 아니다. 맞아요. 뭐 대한민국만 뭐 우리 국민이라 세계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 그걸로 딱
가지고 아픔을 안아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대한민국 사람도 2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외국에 있어도 2년 되는 거면 2년 되는 거지, 안 그렇나? 예. 그것이. 지금 개 왔다니까, 아, 맞지? 예. 나중에 저거 닦아놨으니까 저거 널어놓고. 예. 내가 원래 이거를 하려고 온 것 같아. 예. 맞아요. 그죠? 예. 하나 호흡씩 전 단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차가 필요 없다니까 이거 먹으면. 예. 맞죠? 예. 다른 장 필요 없어. 통합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응. 아, 그러니까 숙장도 나지 마. 그냥 얼마나 맛있노, 그죠? 예. 아주 최고의 명품 차지. 최고의 약수만 가지고 있고. 약재를 오늘 많이 해왔다니까 내가. 예. 녹차랑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발령도 예. 많이 들어왔고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하면은 이번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민들레랑 예. 쓴바게 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지죠. 예. 맛도 좋고 예. 한 가지만 하면은 쓴맛은 쓴맛만 있는데 예. 왜 약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골고루 넣어주잖아요. 예. 그거는 위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이것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신 선생님 지금 어디를 가려고 지금 서 있어요? 아, 그 택배를 이렇게 보내려요. 가려고요. 오늘 저기 베트남에서요. 은근기차하고 허왕우차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좀 보내러 가려고. 이제 외국에도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야? 예. 저번에도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보냈고 이번에는 베트남이네. 아, 그래요? 예. 얼른 다녀오세요. 너무 또. 힘들지 않게. 예. 갔다 올게요. 예.